안녕하세요. 복숭아 제트께 피치제트입니다. 여보, 오늘 내가 집에 와서 이렇게 치맥을 하는 건 좋아 안 좋아? 오늘은 2주에 한 번씩 와서 치맥하는 날입니다. 잘 나오지? 응. 여보, 오늘은 내가 치맥을 하면서 당신 경제교육을 시켜주겠어요.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를 신경 써야 되잖아. 거시경제가 뭔지는 알지? 경제를 크게 보는 거야. 네. 당신 생각할 때 지금 거시경제에서 크게 신경 써야 될 게 뭐, 몇, 네 가지가 있거든? 네 가지가 뭘 것 같아? 생각을 해봐. 뭐 같아? 현 시국에서, 현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지표를 볼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네 가지 섹터가 있거든? 뭘 것 같아? 첫 번째가. 첫 번째가 코로나야, 코로나. 코로나 사태가 2차 웨이브가 오느냐 안 오느냐. 우리나라 봐봐. 지금 약간 느슨해지니까는 지금 막 집단 감염이 막 되고 있지. 근데 그건 우리나라뿐 아니고 유럽, 미국, 남미 다 마찬가지거든. 근데 1차 충격보다 충격이 클 것 같다. 경제에 가는 충격은 더 작은 거야. 왜냐? 한번 크게 당해봤잖아. 그지? 그러면은 국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국가적인 시스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거든. 첫 번째가 코로나의 2차 전파야. 두 번째가 금리야, 금리. 금리를 보려면 또 미국 금리지, 그지? 네, 미국 금리. FED 연준 의장이 2022년도까지는 금리를 안 올린다고 그랬어. 저금리가 당분간 한 2년 이상 가는 거지. 그럼 우리나라가 올릴 수 있냐? 미국이 안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, 못 올릴 것 같아? 안 올리겠죠. 못 올려. 그럼 현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? 당연하지.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. 세 번째 또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신흥국의 위기야.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에서는 신흥국에 속하거든? 대표적인 신흥국이 브라질, 인도, 뭐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뭐 아르헨티나 이런 애들이 다 신흥국인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를 지금 뭐 우리 뭐 통닭 먹듯이야, 밥 먹듯이.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근에 됐거든? 신흥국이지만 걔네들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작아. 근데 브라질 같은 애들이 이제 조금 위험해지면 걔네들 GDP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거 알아? 우리나라 GDP가 한 2, 3이 할 거야 아마. 근데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 크다고. 근데 걔네들이 위기가 오면 조금 영향을 많이 받지. 여보, 그 네 번째가 뭔지 알아? 네 번째가 미중 갈등이야. 미중 갈등. 미국과 중국. G1, G2의 갈등. 근데 그거는 지금 조금 뭐 그렇게 표면적으로 안 일어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, 금리, 신흥국, 미중 갈등. 이 네 가지. 북한에 도발은 없어? 북한은 이제 걔네들 미친 짓을 많이 하는데 북한은 까불다가는 그렇게 까불다가는 이제 지도상에서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걔네들은 크게 뭐 세계 경제 뭐 우리나라한테는 약간 위기가 북한에 있을 거야. 새 아빠가 이렇게 와서 맥주랑 치킨 먹는 건 어때? 기분 좋아 안 좋아? 그래서 지금 여보 10시 5분이야. 근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. 왜냐?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으로. 자, 장난치면 돼, 안 돼? 아빠 구독자 지금 100명 넘었는데 지금 구독자를 지금 모독하는 거야? 새아 구독자 몇 명이야? 응? 25명이야? 20? 아빠를 따라잡겠는데? 27명? 여보, 지금 미중 갈등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내 앞에 지금 맥주잔이 비었다는 거야. 빨리 따라와. 이거는 코로나 사태가 2차 웨이브보다 지금 맥주잔이 비었다는 게 더 위험한 거지. 그래 안 그래? 남편이 말이야 지금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돈 벌고 왔는데 말이야. 구독자 여러분,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삽니다. 사랑합니다. 여보,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잖아. 이렇게 치맥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AI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큐큐큐를 한자로 매수하는 거야. 알겠지? 그래서 전 오늘도 큐큐큐를 한자 매수하고 빨리 자야 됩니다.
왜? 여보 왜 빨리 자야 되는지 알아? EPL이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3개월 만에 다시 재시작을 합니다. 내일 새벽 4시 10분 손흥민이 출전합니다. 손흥민 화이팅! 미국 주식 화이팅! 안녕!